혹시 괴롭힘을 당하니 학교 오기가 무섭고 겁나요. 꿈도 매일 무서운 꿈 꿀 거예요.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미소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이슬아, 무엇을 들었니? 세령이가 맨날 학교 오기가 겁나고 무서운 꿈만 꾼대요.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줬으면 한대. 세령아, 맞니? 네.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? 네. 왜 저한테 이러는지 알고 싶어요. 이슬아, 무엇을 들었니?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알고 싶대요. 세령아, 맞니? 네.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? 아니요. 이슬아, 너가 그 행동을 했었을 때 누가 무엇을 알아줬으면 했니? 저는 세령이가 자기로 인해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친구들의 욕이나 혼담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. 세령아, 무엇을 들었니? 제가 친구들 욕을 그만하고 친구들이 마음을 상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지. 이수야, 맞니? 네.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? 네. 친구들이 세령이한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은 세령이는 항상 너는 그것도 모르니? 하면서 맨날 무시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친구들한테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. 세령아, 무엇을 들었니? 친구들이 모르면 이것도 몰라 하는데 친구들이 앞으로 문제를 물어보면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. 이수야, 맞니? 네.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? 네. 세령아,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싶니?